1981년 오늘 제1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1980년 10월 27일 제5공화국 헌법이 발효되면서 제10대 국회가 당초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1년 7개월 만에 해산됨에 따라 실시된 것입니다. 제11대 국회의원 선거는 제12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30일 만에 연이어 치러졌습니다. 전두환 정부가 국회의원 선거를 4개월 앞두고 정치 풍토 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기성정치인 567명에 대해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정치신인들이 대거 출마합니다. 선거전은 초반부터 제5공화국 주도세력이 창당한 민주정의당과 신민당 출신 인사들이 중심이 된 민주한국당, 민주공화당과 유신정부의 출신 인사들이 주축이 된 한국국민당의 3당 대결 구도를 보입니다. 선거 결과 민주정의당은 전체 의석의 54.7%인 151석을 차지하며 원내 안정의석을 확보했고, 민주한국당은 81석으로 제1야당을 차지했고, 한국국민당은 25석을 확보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됩니다.